중국산 YSA1080VF 임팩 전동 드릴 테스트 부탁드립니다. 쿠팡 직구입니다. 자, 일단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 제품인 것 같고요. YSA1080, 네, 1080Nm 이 제품 구매를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살 리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구독자분께서 댓글도 너무 좋고 상품평이 좋다고 하셔서 제가 한번 주문을 해서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고요. 야, 평점도 정말 좋더라고. 이게 진짜인지 좀 의문이 많이 들긴 한데, 제가 지금 사는 게 토크 값이 1080Nm의 토크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RPM이 8500이면 거의 그라인더 수준인데, 일단은 네, 요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1080 기본 패키지가 배터리 한 개, 충전기 한 개 몸치 하나 올 예정이고요. 네, 똑같이 토크 테스터기에 장착을 해서 토크 값이랑 분당 타격수 그리고 RPM 450Nm로 잠궜을 때 풀어내는지 요 부분에 초점을 두고 한번 해볼 테니까 그날 바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문한 지 2주 만에 물건이 정말 왔습니다. 야, 이거 진짜 구독자분께서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한번 사봤는데, 야, 일단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부러졌네 벌써. 오, 복수알은 시원하게 넣어줍니다. 복수알 배터리가 엄청 가벼운데 이게 지금 네, 뭐 아무 제조사나 이런 거 없습니다. 배터리는 진짜 무서운 게요, 잘못 쓰면 불이 나기 때문에. 네, 이것도 110V를 220으로 전환해 주는 게 있고요. 엄청 세트가 많이 들어있는데 스펙값도 아무것도 안 적혔고요. 바닥에 매칭으로 적어놨고 꼭 이거 뭔가 쓰던 걸 보내는 것 같은데 일단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구독자분께서 쓸만하다, 어떠냐 한번 테스트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무게가요, 제가 생각할 때 다 비어있고요. 안에가 여기만 배터리가 들어있는 듯한 무게예요. 이거 좀 더 좀 뜯어보고 싶은데 일단은 자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꽂고. 자, 일단 이 토크 측정기를 제가 켰고요. 요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다시피 왼쪽에 나오는 숫자 곱하기 3이 토크 값이고 오른쪽 나오는 숫자 곱하기 60이 분당 타격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좋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진짜 궁금한데. 자, 64면요 192Nm입니다 힘이. 자, 그래서 혹시나 또 못 믿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게 1080Nm의 힘으로 만약에 쪼개 된다면 미러키 300Nm 힘을 가진 제품이 절대 풀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자, 요거를 꼽아서 때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잠궜고요. 바로 이거를 미러키로 풀면은, 야, 근데 힘이 하나도 안 느껴지는데 손에.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자, 이게 미러키 지금 FIW212 모델입니다. 갑니다. 자, 바로 풀었고요. 반대로 자, 이번엔 미러키로 제가 한번 쪼아 보겠습니다. 자, 미러키를 일단 꽉 잠갔고요. 바로 지금 뽑아서 합니다. 자, 풀어내긴 풀어냈는데 이걸로 잠궜을 때 풀어내는 정도보다 지금 미러키로 잠그고 풀었을 때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190Nm 정도의 힘을 가진 제품이고 1080Nm라는 거는 정말 뻥 스펙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충전 임팩 렌치 한 190Nm 정도의 스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 근데 이 배터리가 진짜 신기한 게 이 정도면 정말 무거워야 되는데. 아, 이거 밀어볼까 진짜. 한번 밀어봐야 되겠다. 잠시만요. 자,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별 드라이버도 사이즈가 정말 어려운 거라가지고, 네. 열었을 때 바로 딱 느낌이 올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분명히 이 정도 배터리면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야 되는데, 진짜 이게 한 줄밖에 안 들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용량은 꼭 뭔가 한 6.0, 8.0 정도의 용량인 것 같은데, 실제로 열었을 때 한 2A, 1.5A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한번 열어볼게요.
야, 배터리는 지금 제대로 다 들어있는데, 야, 무게가 왜 이래 가볍지, 이거? 이거 배터리를 다 열어서 또 분해를 해볼 수는 없는데, 하여튼 무게가 일단 정말 가벼웠습니다, 무게가. 그래서 결론을 좀 내드리면요. 11만원 정도를 주고 구매를 했는데, 직접 토크 값을 측정했을 때는 한 190Nm 값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앞에 왔을 때도 앞에 이렇게 다 분해돼서 왔더라고요. 그리고 앞에 이 핸드 소켓을 꽂았을 때 너무 쉽게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해결해 줄 곳이 아무도 없거든요. 제가 직접 이렇게 중국산 직구를 해서 사용을 해봤을 때 굳이 이렇게 쓸 바에는 지금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사서 AS도 받으면서 쓰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쿠팡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 정도다 대충 1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될듯말듯 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